슈퍼주니어 김희철이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희철은 슈즈 멤버 이특 누나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김희철이의 어머니는 사회만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장가를 가야지라며 결혼을 독촉했다. 그러자 김희철은 사회를 보니까 더 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방어했다.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는 어머니는 내년까지로 약속했잖아. 마흔에 가기로라고 다그쳤고 김희철은 장가 안 가. 장가 안 가. 나 혼자 살 거야. 반려견 기복이랑 살 거야. 기복이랑이라고 말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만난 김희철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키스를 한 모습을 보고 난 부모님 앞에서 뽀뽀하는 거 창피해서 결혼 안 할래. 엄마, 아빠 앞에서 뽀뽀를 어떻게 하냐? 라며 갑자기 부끄러워했다. 그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김희철의 어머니는 괜찮아. 돼. 라고 반응했다. 어느새 30대가 된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갈대가 되긴 했다라며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39살인 김희철은 어릴 때는 결혼 빨리 하고 싶었다. 30살에 하고 싶었다. 그런데 점점 하고 싶지 않다. 결혼할 생각 아예 없다. 결혼식 사회를 몇 번 봤는데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케야.